2010년도 차기 정부 이은준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사람 많이 있는 데서 서봐서 좀 마음이 떨리네요. 2009년 추계학술 발표대회와 총회를 위하여 이화여대 교수님 그리고 한국정보과학 게임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를 후보로 추천해 주신 분들과 그동안 제게 성과 격려를 보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올립니다. 김성조 회장께서는 학회 위상 제거와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차기 회장이신 홍진표 교수님 또한 더욱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로 제가 2010년도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이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특히 정보과학 분야에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은 4대 업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대학 지원자들이 컴퓨터 관련 분야 지망도 나날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등학교 다음 교과 과정에서는 컴퓨터 과목이 제외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의 결집된 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학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위원회와 협력을 통하여 컴퓨터과학, 공학, 교육 등 컴퓨터학문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영문학술지의 SCI 및 스코프 등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컴퓨터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연구 실적 평가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회 활성화의 한 축은 한학연 간의 긴밀한 교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온오프라인에는 많은 매니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연구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을 학회 차원에서 4개 지부, 3개 소사이어티, 그리고 17개 연구회와 연결하여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면 풀뿌리 산학연 교류 증진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임 회장들이 추천하셨던 정책들을 이어나가고 회원들의 고귀한 의견을 청취하는 큰 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